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 사업 설명을 도와드릴 애터미의 움직이면 기적인 남자 다이아몬드 마스터 홍일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제 날씨가 좀 많이 풀리면서 하늘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 정말 우리 사업하기 너무나도 좋은 날씨입니다. 그쵸? 맞죠, 여러분들? 네. 네, 오늘 이렇게 일요일날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이곳까지 오셨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나요? 하면 된다. 또 어떤 마음가짐 있으세요? 네? 성공하려고. 너무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혹시 끌려오신 분 계신가요? 오늘 처음 오시는 분 계세요? 처음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 네 분.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사업 설명은 오롯이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명입니다. 한 여자가 나오고요. 한 남자가 나옵니다. 한 여자의 삶은 시작부터 참 가난했어요. 다섯 명 형제 중에 마지로 태어났고요. 너무나 가난함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공부는 포기해야 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옛날에 시골에서 서울의 상경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정말 여자의 몸으로 굳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정말 동네에서 막 장사도 하시고 뭐 대리운전 일도 하시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다단계 회사에 끌려갔어요. 끌려간 건지 자발적으로 간 건지. 그래서 집에 안 들어오니까 그 딸을 찾으러 그 회사에 쫓아갔다가 호로록 말려서 같이 다단계 사업을 했습니다. 왜 선택했을까요? 다단계 사업 왜 선택했을까요? 들어보면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그때도 그 회사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난했고 성공을 간절히 원했던 그 여자는 그 다단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땠을까요? 후루룩 말아드셨어요. 근데 한 번만 말아드신 게 아니라 전과가 4범이에요. 네 번을 더 하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집에 빨간 딱지들이 붙고 가난한 집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식자재 납품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쯤에 또 다단계라는 회사를 만나요. 근데 또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봤는데 망했는데 또 선택해요? 맞습니다. 정말 똑똑하신 분이 앞에 앉아 계셔서 제가 도움이 너무 많이 됩니다. 긴장도 풀리고요. 맞아요. 우리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제품이 좋은지, 이 회사의 마케팅 플랜이 좋은지를 이미 안 좋은 경험을 토대로 반대로 생각하면 이 회사가 좋구나를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여자는요, 단순히 가난을 또 해결하고 싶었어요. 열심히 식자재 납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밤낮 없이 일을 투잡, 쓰리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은 해결이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다단계를 믿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강의를 듣는데 회장님이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될 생각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래 부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선택했고요. 10년, 12년, 13년을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왔을 때에도 성공을 했고 현재 2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고 계십니다. 이 여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공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죽어도 너희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내가 이 일을 선택한 것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의 삶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괜찮아요? 네. 그러면 또 한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도 태어나 보니까 집이 너무나도 가난해요. 정말 찢어진 집에 살았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없었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렇게 유년기 시절을 지냈는데요. 엄마가 다단계를 합니다. 그리고 후루룩 말아 먹었어요. 그래서 더 가난해졌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살았는데요. 어느 날 엄마가 다단계 한다는 걸 또 들고 와요. 그래서 이 아들은 말렸습니다. 3년을 말렸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변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는 그래 어머니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그냥 내버려 두고 보험일이라는 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그 남자의 일은 멈췄습니다. 그 남자는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일이 괜찮은 일인가? 어머니는 올바른 선택을 하신 건가? 그리고 알아봤더니 어머니는 한 달에 1,500만 원, 1,700만 원 소득을 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은 대가로 그 아들은 이제 그 다단계를 잡고 꿈을 가지고 이 회사에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사업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굉장하죠? 네, 감사합니다. 원래 잘 안 떠는 스타일인데 제 얘기를 하니까 좀 떨려요, 여러분들. 예. 네, 제 얘기를 하니까 좀 떨립니다. 네, 저희 어머니예요, 여러분들. 이 남자와 여자는 아직도 눈치를 못 채셨습니까? 저희 어머니와 저의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한 이야기 중에 어떤 단어가 좀 들리셨어요? 다단계라는 단어가 들렸나요? 저는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해보면서 사셨나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일들이 놓아지셨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바꾸고 싶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거라면 여러분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성공의 최고의 요건은 선택입니다. 애터미는 선택하는 것만으로 성공하실 수 있는 회사예요. 저는 저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일하셨던 스폰서님들의 통해서 그걸 검증했고 저의 삶을 이곳에 밀어넣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선택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선택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노후 안녕하십니까? 괜찮으세요? 걱정 많이 되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걱정을 매일매일 달고 사십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요? 오늘 나가서 죽을 것까지 걱정하면서 일어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코로나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더 무서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비하고 사십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나의 성공에 있어서 어떤 요건을, 어떤 지장을 줬을까요? 코로나가 오지 않았어도요, 경제적인 위기가 오지 않았어도요, 보통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요? 능력이 없어서요? 할 생각을 안 해서. 맞아요. 일단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되는 도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애터미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본질적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무수한 뭐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가난한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더라고요. 만에 하나라는 거를 작용하지 않는 한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이, 저희 어머니가 애터미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시간이 지나니까 성공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키포인트를 두시고 오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도,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애터미를 두드리고 들어와서 선택하는 조건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00세까지 산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거를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요, 30년 공부하고 30년 돈 벌고 30년 노후를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세요, 요즘에는? 30년 배우고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요. 그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벌고 계신 돈, 뭐 지금 애터미를 아직 안 하시거나 애터미 하시는 분들 말고 뭐 부업으로 다른 일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500만 원 벌고 있으면 250만 원은 여러분들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래의 돈입니다. 그렇게 축적하고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500만 원을 버는 것도 힘든데 500만 원 벌면 나가는 게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이제 시대가 아닙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80세, 90세까지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내가 노동소득을 선택한다?
그거는 이제 이 시대에서는 죽음의 길을 내가 선택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나요? 국가에서 해결 못 해주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시스템을 확립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걸 만드는 거 이미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공부하면서 그래, 시스템이라는 거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 부자들은요 시스템 만드는 거에 목숨을 겁니다. 하루에 일하는 거, 내가 하루에 한 시간씩 더 일하는 거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나는 일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데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그들이 일해서 내가 평생 행복하게 사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했습니까? 내 일을 했어요? 그의 일을 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의 일을 했습니다. 애터미로 들어오시면 나의 일을 하는 거고 나의 시스템을 만드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애터미는 누구든지 어떤 나이대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나이에 직면에 계신가요? 나이가 있어서 두려우신가요? 여기 70세 계신가요? 계시죠? 80세 계신가요? 계십니까? 90세면 안 계시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나이대에 있든 간에 애터미는 상관이 없습니다. 되려 좋은 직장에 다니시고 열심히 다니셔서 많은 사람들의 인맥을 알고 계신 분들에게 더 열려있는 기업이에요. 그들에게 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인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고 애터미를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애터미가 왜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인가?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고요. 애터미 자체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애터미가 어떤 기업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다단계. 다단계 왜 하러 오셨습니까? 또 제가 말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 듣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다단계 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특출난 사람만 성공하는 거예요. 거기도 능력이 있는 사람만 성공하는 겁니다. 애초에 회사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생존하려고 만든 회사, 균형을 잡으려고 만든 회사들이 아니라 한 5년 잘 버텼다가 끝낼 회사들로 대부분 만들어지는 게 다단계 회사입니다. 하다 하다가 이제는 팔지도 않아요. 없는 걸 투자하라고 합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엄청난 배당금을 줄 거야. 당신들이 투자해. 이렇게 가버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직도 우리 사람들은 죽어도 그런데 막 쫓아가죠. 막 쉽게 돈 벌려고 쫓아갑니다. 홀딱 망해야 들어와요. 그렇죠? 근데 공식적인 우리가 인정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만 해도 5천만 인구 중에 일을 하는 경제 인구수가 2천만이죠. 그중에서 다단계 판매원이 약 7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30%의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5조 4천억의 매출을 하고 있고 전년 대비 4.5%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무시할 게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AI 시대, 로봇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올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직면해야 되는 시대죠. 그러면 인간이 일자리를 뺏깁니다. 그러면 그 인간들이 돈을 범에 있어서, 아니 소비를 함에 있어서 어때요? 소비만 하고 끝낼까요? 소비를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소비가 직업인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애터미는 영원히 다단계입니다. 우리도 해야 되는 건 다단계 안에서 네트워크 마케터로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순간 이게 750만으로 끝날까요? 다 등록해서,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로 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인식이 바뀌는 순간. 왜요? 애터미는 다른 쇼핑몰은요, 소비하는 소비자입니다. 애터미는 뭐예요? 돈을 버는 소비자들이에요. 돈을 벌 수 있는 소비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애터미로 몰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이런 플랫폼도 여러분 너무 유명해서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플랫폼의 기업의 오너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여기 유튜브 오너십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 행복하죠? 걱정할 게 없죠? 근데 이 오너 될 수 있습니까? 이 플랫폼 만들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까? 들어가라 그러면 여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 취업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애터비도 똑같은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애터비는 진입의 장벽이 없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순간 플랫폼의 오너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미 15년 전에 애터미를 선택해서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신 분들이나 최고직급에 가 있으셔서 한 달에 1억이 넘는 소득을 받고 계신 분들과 똑같은 마케팅 플랜, 똑같은 제품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앞으로 인생을 걸어야 하는데 애터미를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신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부자들이 돈을 번다 그러면 어디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 돈이 대부분 부동산. 그렇죠. 그리고 제가 잘 모르지만 BTS 방시혁 의장? 회장? 뭐 그렇게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재산이 몇 조래요. 근데 어떻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BTS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작권 소득 받아가지고 몇 조의 부자가 됐습니다. 개인이. 그렇죠?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은행 이자를 통해서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리고 또 블로거나 유튜버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 뭐 음악을 잘 만들거나 뭐 부동산을 막 가지고 있거나 돈이 많아서 주식에 투자하고 내가 투자 소득을 받는 분 계신가요?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랑 한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없으세요? 저도 없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동소득 왜 합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갖고 뭐 하려고 해요? 집 하나 살려고. 막 건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 건물 가지고 있으면 재앙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공실 어떻게 할 거예요? 세금은 다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 비즈니스는 유일하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멤버십 자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만 설명드린 것만 봐도 여러분들 현실 속에 없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현실이 없는 얘기라니까 누군가는 여기서 동떨어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런 일이 어딨어. 진짜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계속 들으시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Y 애텀입니다. 초인류 기업을 지향하고 있어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 날 게 없는 신뢰와 정도를 원칙으로 지키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고객의 성공을 실현시키는 기업이래요. 고객이 무슨 성공을 합니까? 그렇죠? 사업자들이 성공해야죠. 회사가 성공해야죠. 그런데 사업자와 고객이 나눠져 있습니까? 우리는 소비하는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소비를 같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회사에서는 어떤 걸 제공해야 합니까?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는 겁니다. 최고의 제품을 제공해서 우리가 소비자들을 만들고 그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비함에 있어서 고객의 성공을 실현시키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지향해요. 최고의 품질을 정해놓고 같은 품질이면 최저의 가격으로 팔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네. 비싸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애터미는 아니니까. 애터미 맞습니다. 애터미는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요, 제일 좋은 제품을 제일 싸게 파는 그런 유통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통하는 회사가 있으면 정말 그 회사는 최고예요. 근데 그 회사가 애터미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유통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이런 메스티지 전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달해도 재구매 없을 텐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자, 심포드림에서 제가 이런 랩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달해도 재구매가 없어요. 내가 좋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전달해서 소비자들이 재구매를 해야 그 재구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매출이 뜨잖아요. 이거를 회사에서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볼 게 없어요. 이 회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자료들이 성공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도 다단계잖아. 빨리 지우세요, 여러분들. 빨리 지우세요. 그 생각을 지우는 순간 이 사업 설명 끝나기 전에 애터미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30% 성장하는 회사 어디 있습니까? 아시는 곳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30%씩 계속 성장하고 있는 10년이 넘도록 1조 매출이 넘었는데 글로벌로 막 넘어가는 회사 있어요? 압도적으로 국내 최고의 매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성장하고 있어요. 작년 기준에 2조 2천억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들.
소름 안 돋으세요? 아, 어머, 박수 쳐줘. 저는 막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1,500만 명의 세계인들과 함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유통의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은 한국을 시작해서 26개 법인에 오픈이 되어 있고요. 오픈한 거 볼까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일본,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로 쭉 나가서 지금은 유럽 법인까지 전체적으로 56개 국가 총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작 보세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종주국으로 갑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으로 가요. 여러분들, 필리핀에서 무슨 제품 들어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필리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후진국인 나라에서 어떤 제품이 좋다고 왔어요. 그쵸? 딱 그냥 보시오. 이거 써볼까? 라는 생각조차 드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애터미는 미국으로 가면서 회장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말 안 통해도 상관없어. 인종 다 상관없어. 사람은 써보고 좋으면 알아. 자신있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일본, 캐나다 들어가면서 지금은 이렇게 전 세계 통합 1,500만 명의 글로벌 회원을 가진 최고의 유통회사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누적 수출액이 15억 달러.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2조 원입니다. 2조 원. 우리나라에 지금 외화벌이에 어때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 다단계 회사예요. 네. 이 다단계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인식을 못 깨고 있는 이 다단계에서 제가 왜 이거 계속 말씀드린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 몇몇 중에 눈빛이 그래도 다단계잖아 이러고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인식을 깨고자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게 안 깨지면은 안 보이냐면요. 그냥 안 깨지면 안 보여요. 그냥 안 깨는 거예요. 그냥 성공할 기회를 주고 있는데 안 깰 거야. 난 발로 찰 거야. 이런 마인드로. 왜? 제가 10년을 그랬거든요. 10년을 애터미 제품 쓰고 있는데도 다단계 안 할 거야. 애터미 안 할 거야. 나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나가서 박살 나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인식을 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판매 기업 탑10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세계 직접 판매 시장에 리딩하는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직접 판매 세계 연맹에 가입이 됐어요. 1조 이상 하는 회사들이 모이는 카운슬 기업에 들어가서 우리 박한규 회장님께서 2021년도에 이렇게 멕시코 회담에서 이렇게 우리 애터미를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품들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터미라는 기업은요. 지금 현재 나가 있는 26개 나라의 좋은 제품들, 그 나라의 좋은 제품들을 소싱해서 다른 나라로 세일즈하는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GS 전략을 통해서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만 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ESG 경영을 실현하는 기업으로서 보시면 ESG 너무 어렵죠. 뭐냐면요. 환경이고요. 사회이고요. 지배 구조를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런 기업들이 왜 이게 ESG가 중요하냐면요. 결국에 답이 써 있어요. 지속 가능한가예요. 지속 가능한가.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사회에 의해서. 지배 구조에 의해서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회사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애터미는 이 ESG 경영을 실현하면서 우리가 발행 첫 해에 이렇게 장관상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고 있어요? 박한길 회장님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애터미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작,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아무것도 없을 때 죽음의 문턱에서 애터미를 만드신 분이 박한길 회장님입니다. 이분의 양력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히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통에서도 그리고 제조에서도 전문 분야들을 다 거치시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최고직급까지 해보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최초 리더스클럽의 회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단계 뭐예요? 박사예요. 제조? 박사예요. 유통에? 박사예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안 좋은 점들을 싹 없애버리고 유통의 거품을 싹 거져버리고 제조의 거품을 싹 걷어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로 바이너리 마케팅으로 애터미를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유통하다 보니까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전 세계 최고의 유통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실현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네. 그래서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정직한 경영으로 읽어낸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4년 연속 이렇게 선정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소비자 중심 경영 3회 인증 그리고 소비자 권익 대상을 받았고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단계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다단계 계속 인식 못 깨우고 계신 분들 지금 기쁜 소식입니다. 다단계는 어떤 회사예요? 사기치는 회사예요. 제가 이 챗GPT에 검색을 해봤더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단계 피해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웬만한 다단계 회사, 그러니까 다단계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피라미드 회사들, 불법적인, 근데 우리가 통칭 다단계라고 하잖아요. 그곳에 가서 얼마나 패가망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고 꿈을 갉아먹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회사들 때문에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요, 다 솔직히 속된 말로 잡아서 죽이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검사, 그런 경찰 같은 곳에서 위원장이 표창을 줬다라는 거예요. 애터미가 얼마나 바른 행동을 하고 있고 정도를 걷는 기업인지 여러분들 이걸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M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회사가 회사 중심이 아니고 소비자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소비자는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이 회사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든 것들을 소비자들을 위해서 경영하고 있는지를 지금 세 번 연속으로, 그러니까 6년 동안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거 6년 동안 받는 거, 한 번 받는 것도 말 같지도 않은 일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다단계 회사는 받지도 못했던 인증을 애터미가 최초로 받았고 3회 연속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터미가 앞으로의 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포브스 코리아, 포츄즈, 뭐 포춘지,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애터미를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의 아메이는 얼마나 미국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까? 아메이는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거기 가서 연설을 해요. 이 아메이라는 기업을 통해서 미국의 정말 이 중상층들 그리고 서민들을 부자로 만드는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다단계, 야, 그거 말하면 안 돼. 그거 조용히 해야 돼. 거기는 안 돼, 안 돼. 그랬는데 어때요? 이제는 방송을 통해서 이런 전화나 학술지를 통해서 애터미를 선전하고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안 보이시지만 토종 네트워크 마케팅 1조 도전에 1조 신화에 도전한다. 여기는요, 창업 10년 매출 1조 기록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새로운 역사 누가 쓰고 있습니까? 애터미가 쓰고 있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랑하는 회사, 그곳에 오셔서 설명 듣고 계신 겁니다. 자, 믿고 쓰는 애터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의 제품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500여 가지, 600여 가지의 제품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흔하게 알고 계시는 건강기능식품과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우리 강력한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애터미가 시작하기 전에 해모힘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죠. 이 해모힘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박사님들이 방사선을 통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피폭이 되고 그걸 통해서 자꾸 돌연사도 하고 암이라는 질병에 걸리고 뭐 불임도 생기고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면역을 지키고자 나라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라 국책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게 해모힘이라는 거예요. 그 해모힘과 또 전 세계의 그 천연 화장품에 대해서 이렇게 박람회를 갔다가 정말 소량의 이런 제품들을 보고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본인들의 사비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기존 원료에 500배를 넣어서 100배가 더 좋은 100배 지속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만들어내시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환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나라 세금으로 돌아가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유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돈도 벌고 그걸로 다시 세금을 메꿔서 연구를 할 수 있으면 다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콜마가 만나서 지금의 콜마 BNH라는 강력한 파트너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고 쓰셔도 돼요. 국가 차원의 퀄리티의 제품을 여러분들이 유통하시고 쓰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절대품질 절대가격에 이 면도칼 경영이 있는 거. 여러분들 그냥 가격이 그냥 싼 게 아니에요. 싸게 만들어 놓고 좋다고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로 좋게 만들고요. 어떻게 하면 싸게 유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면도칼 경영으로 판매 관리비라든가 결제 수수료 이런 것들을 11%대로 낮추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100% 매출이 나요. 그러면 뭐 다시 재구매하는 비용도 들어가고요. 관리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마진도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면도칼 경영으로 내일 당장 망해도 빚 하나 없을 정도로 모든 걸 경영하지만 이렇게 다른 회사들과
엄연한 차이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판매 매출 아니 매출 원가를 보 판매 원가 비중을 볼까요? 다단계 제품은 일반 유통보다 좋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다단계 제품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안 좋은 제품은 누가 삽니까? 아무리 옆집에 영수 엄마가 얘기하든 우리 엄마가 얘기하든 안 좋으면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단계는 사람들의 설명에서 사람들이 내가 이것 좀 너 한번 먹어봐라 하든 네가 사가라고 하든 어쨌든 좋아야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원가 비중이 34%인데 우리 애터미는 어때요? 평균적으로 45%대를 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의 매출이 나오면 다른 곳은 35%로 다시 제품을 만들면 우리는 기본 45%로 제품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셔도 제품의 퀄리티가 좋다 안 좋다?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11%로 관리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29.8%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100% 중에 30%를 관리비용으로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서비스들이 좋을까요? 우리 여러분들 여기만 오신 게 아니라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가보셨어요? 그 세미나 돈 내고 들어가신 분. 다 공짜로 들어가시죠? 그런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11%대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가 단순히 그냥 제품을 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경영을 통해서 제품을 싸게 유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품률이 어때요? 14년째 0% 반품률. 소름이 또 돋습니다, 여러분들. 네, 소름이 돋아요. 자, 보세요. 왜 그럴까요? 반품하라고 만들어놨습니다. 다단계 제품 여러분들 빨리 저기 서버도 안 좋으면요 반품이요 다 받아줍니다. 다른 데서는 소비자 보호법에서 14일 이내 반품 안 하면 안 받아주죠. 단순 변심 안 받아주죠. 근데 다단계는 법적으로 3개월 이내 주요 제품에 한해서는 쓰다가 반병만 갖고 와도 조금만 갖고 와도 다 바꿔주게끔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라고 만들어놨는데도 0% 반품률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도 0%예요? 아니요. 애터미만. 1,000개, 2,000개, 1,000개 반품되면 2개 정도, 1,000개가 제품이 나가면 2개 정도 반품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셔도 어때요, 여러분들? 내가 사업하고, 내가 쓰고, 내가 누군가에게 강매를 시키든 전달을 시키든 그들이 반품을 해요, 안 해요? 써보면 압니다. 그쵸? 써보면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제품들이, 이야, 해모힘 이제 나오네요, 여러분들. 9년 연속 동종업계 베스트셀러. 뭐 더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애터미로 나왔더니 6년 연속이래요. 그 다음 연도 7년 연속, 그 다음 연도 8년 연속, 9년 연속. 왜 연속해요? 어떤 나라에서 어떤 제품을 가지고 무슨 과학자들이 무슨 발악을 해도 해모임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미 업계에 인증이 돼버린 제품입니다. 애터미는 몰라도 해모임은 안다.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잘못된 생각을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돼. 시간이 가니까. 제가 예전에 해모임을 먹고 길바닥에 버리고 다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해모임 좀 알으라고. 근데 그거 몇 번 하다가 아 이거 환경오염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죽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모임을 알리고 싶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면역력 개선이 아니라 피로 개선까지 그리고 한 20가지가 넘는 정말 우리 몸에 있는 뭐 정말 모든 것들 막 항비만까지 있습니다. 그 소식 듣고 너무 좋더라고. 항비만. 먹으면 비만을 막아준대요. 너무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22개 특허까지 들어가 있고요. 국내 매출액 수입 1위고요. 그 다음에 2조 원의 글로벌 매출이 있고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홍삼을 이긴 최초의 정말 조선시대 아니면 고려시대 그 전부터 홍삼은 전 세계 가장 많이, 전 세계로 가장 많이 나갔던 제품이잖아요. 그걸 이겨버린 최초의 제품이 해모힘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때요?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이것도 보면 뭐예요? 동종업계 뷰티 부분 1위입니다. 애터미는 화장품 파는 회사예요? 건강기능식품 파는 회사입니까? 생활필수품 파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이 되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1등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그것만 보셔도 이 안에 있는 600여 가지의 제품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까?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애터미 셀렉티브 스킨케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업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요. 장영실상 어때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발명가의 상이죠. 이거 특허청, 이 특허청의 특허가 발현되면 이 장영실상을 받는, 발명품들은 몇 가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1년 동안 출토된 거를 장영실상만 받은 것들 1년 동안 모아서요. 그 중에 최고의 대상을 주는 게 세종대왕 특허상이에요, 여러분들. 애터미가 이 세종대왕상을 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화장품 업계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제품이라는 거를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안 쓰고 계신 분 여기 한 번도 안 바르고 왔다. 남자분들은 제가 빼드릴게요. 여성분들은 다들 발라보셨어요? 좋은 거 알고 오신 거죠? 네. 근데 이거 보니까 어때요? 더 바르고 싶으시죠? 열심히 바르세요, 여러분들. 최소 20년은 돌아간다고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칫솔. 저는 제가 꽂힌 건 뭐예요? 금이 아니고 이 플라스틱이 꽂혔어요, 여러분들. 투명한 플라스틱 칫솔 때 보셨어요? 투명, 아,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만 가지 칫솔 쓰셨기 때문에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투명한 플라스틱은 없었어요. 그렇죠. 다 색이 꽉 차 있었잖아요. 이 투명한 게 뭐예요? 결국에는 이 위생 플라스틱. 재생 플라스틱이 아니라 세균이 번식하지 않는 위생 플라스틱을 썼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봐도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뭐 칫솔 뭐야 뭐 각자의 뭐가 있겠지만 이것도 99% 이상의 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청소를 하다가 이거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화장실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한참 있다가 발견했어요. 곰팡이가 하나도 안 쓸어있어요. 그 바닥에 곰팡이가 있는데 이 칫솔 모에는 곰팡이가 안 쓸어있다. 애당초에 칫솔 모나 칫솔대에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모든 걸 막아놓은 겁니다. 치약 칫솔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세균을 우리가 닦으려고 칫솔을 쓰는데 그 칫솔에 세균이 있는 그 칫솔을 왜 씁니까? 근데 세균 자체가 번식할 수 없는 칫솔이라고 한다면 진짜 닦이겠죠. 그리고 진짜 박멸이 되겠죠. 그것만으로 인증이 됩니다. 1초에 하나씩 팔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이 시간에도 팔리고 있겠죠. 자, 그리고 애터미의 앞으로 전 세계 글로벌의 모든 유통의 허브를 만들 수 있는 애터미 아자몰도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7만 가지의 품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어디든지 살 수 있는 마트라든가 홈쇼핑이라든가 인터넷 쇼핑몰 살 수 있는 것을 최저가로 사면서 PV까지 얻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만 있는 혜택입니까? 애터미 회원들에게만 있는 혜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자몰을 통해서 지금은 뭐 이렇게 저렇게 내가 구매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한국만큼 다른 글로벌 기업, 글로벌 이 나라에서 일정 회원들이 차면요. 그 나라의 내셔널 브랜드를 가지고 아자몰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내 회원이 자기 나라에서 원래 사던 제품을 애터미 아자몰에서 산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아주 작은 PV, 아주 작은 소비도로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평생 나오는 시스템 소득을 받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케팅 플랜 한번 들여다볼까요? 마케팅 플랜은 사실 여러분들 이거 강의하면 한 시간도 넘게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돈이 나오는 데가 아니라 왜 성공하는지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은요, 균형 잡히고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뭐라고 하냐면요, 뭐 완벽한 수, 뭐 신화적인 기록, 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입니다. 아주 자기네 마케팅 플랜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막 그리고 완벽한 수학이래요. 그런데 애터미는요, 균형 잡히고 정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 어떤 분배가 균형 잡히고 정의로운 걸 원할까요? 균형 잡히고 정의로운 세상 보셨습니까? 균형 잡히고 정의롭게 뭔가 사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장이 돈을 벌었어요. 균형 잡히고 정의롭게 분배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사람의 심리는 그렇죠. 그런데 애터미는 영원이라는 거.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100년 동안 내 자녀들에게 상속시켜주기 위해서 균형 잡히고 정의로운 보상 플랜을 잡은 거예요. 예. 왜요?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야 돼요. 그렇죠? 아프리카 속담이 있죠? 멀리 가려면은 함께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100년을 가기 위한 기업이고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에게까지도 상속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정의롭고 균형 잡히게 보상을 분배해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더니 사업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입비, 유지비 이런 것 좀 들어보셨어요? 저도 다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입비 이런 거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원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네이버 뭐 어디 다음 가입해도 가입비 없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단계 하다가 오신 분들 막 입에 막 거품을 물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막 망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는 거다. 잘 들어보니까요. 제 레벨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입비나 유지비 같은 경우 태생이 왜 생겼을까요? 제품의 재구매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엔 우리 모든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제품군으로 최고 좋고 최저의 가격으로 유통해서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소비자들 간에
그들의 심리를 통해서 그들이 그냥 선택함을 통해서 제품이 팔려나가는 그런 제품을 판매해야지만 구매를 통해서 매출을 통해서 회사가 보상을 해주고 보상 플랜이 돌아가는데 애당초 좋긴 한데 너무 비싸요. 고객층은 정해져 있어요. 매출을 35%는 나눠줘야 돼요. 무슨 돈으로 나눠줍니까? 오너도 막 돈을 가져가야 되고 관리비도 30% 들고 30%도 35%는 매출 원가 들어가고 뭘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스타트 가입할 때 가입비 받고요. 강제적으로 사업하려면은 진입비 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소비 안 하니까 당신 사업자가 달달이 얼마씩 사야 된다라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별 돈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해서 직급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누군가가 못하겠대요. 또 누군가도 이거 힘들대요. 누군가는 떠나가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올라가려면 그걸 내가 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메꾸고 메꾸고 메꾸다 보면 최고 직급에 가 있어도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제품이 쌓입니다. 팔려나가지 않는 제품이니까 누구한테 팔아요? 나한테 팝니까? 나도 사기 싫은데? 그렇죠?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 판이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였던 거예요. 근데 회장님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최고 직급에 가보셨고 안 좋은 걸 알고 나서 이걸 다 없애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아예요. 행운아. 다단계 하다 오신 분들. 역시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눈빛이 다르고 질문이 다르고 답변이 다르신. 네, 좋습니다.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돈 많이 보셨어요? 그렇죠. 많이 쓰셨어요? 아, 각선미 나와요? 저도 한번 입어야겠네요, 그러면. 자, 그럼 제가 설명드린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게 맞죠? 그렇죠. 이게 경험 있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경험 없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투자하지 않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이게 끝나지 않고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내일을 끝내주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마음 깊숙이 생기셔야 돼요. 그리고 바이너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데는요 어때요? 하는 대로 계속 갑니다. 뭐 직급도 끝도 없어요. 그냥 막 뭐 24줄, 30줄, 50줄, 100줄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대로 갑니다. 근데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은 하죠. 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8줄 하는 회사, 6줄 하는 회사, 4줄, 3줄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나온 게 2줄이에요. 근데 이 2줄 바이너리 마케팅도 또 다단계 해보신 분들 알아요. 최고로 허술한 겁니다. 왜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2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치기 딱 좋아요. 근데 애터미 2줄 바이너리 마케팅 선택했습니다. 어때요? 왜 했을까요? 제일 쉽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쉽기 때문에. 어려우면 우리 아무도 성공 못합니다, 여기서. 제일 쉽기 때문에 선택해놨습니다. 근데 제일 허술한 걸 뭘로 막았어요? 무한단계 무한 누적으로. 나눠줄 수 있게끔. 가입이 없으니까 무한단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들어올 수 있죠. 유지비 진입비 없으니까 무한단계 계속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무한 누적으로 포인트 안 없으니까 진정한 소비자들도 단 한 번이라도 캐시백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소비자들의 성공을 위한 회사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두 줄이니까 무한단계 무한 누적으로 그것도 전 세계로 연결시켜서 주면 먼저 시작한 사람들 떼돈 벌잖아요. 35% 나눠주는 건 법적으로 똑같은데 그래서 그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뭘로 막았습니까? 수당의 상한선으로 막아버렸잖아요.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숫자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단 1도 마케팅 플랜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완벽한 수예요. 이게 진짜 균형 잡힌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 하위에 13,110몇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회원 몇 명입니까? 비밀이에요.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글로벌 회원이 몇 명 있을까요? 13,000명 중에. 만 명 너무 감사합니다. 7,000명 넘어가. 그러니까 60%가 글로벌 회원이에요. 제가 회원가입식당 몇 명 있을까요? 비밀입니다.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만든 적 없어요. 제가 키우고 있는 라인은 있지만 제가 만든 라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밑에서는 7천 명이 넘는 사람들 이름도 못 읽어요. 막 러시아어 막 동물뱅이 이렇게 쳐 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중국어 뭐 태국어 써 있는데 못 읽어요. 누군지 모르는데 5천 포인트, 300 포인트, 15,000 포인트, 10만 포인트 자기들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전 세계를 연결시켜서 회원가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날 자기 친구한테 치약 소개해갖고 그 사람이 치약 사고 싶다고 회원가입해도 내 거예요. 무한단계 무한 누적이 실현되기 때문에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모두 연결시키고 수당의 상한선으로 그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셔도 애터미 15년 됐지만 지금 시작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신 분들은 이미 수당의 상한선에서 멈춰 있어요. 더 이상 벌고 싶어도 못 법니다. 그러니까 속이 터지겠죠.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평생 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한테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시 성장하고 또 새로운 밑에 10년 뒤 시장 성장하기 때문에 그들도 죽을 때까지 천억짜리 비즈니스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후원 수당이 얼마나 하고 뭐 30대 30 매칭대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거 돈 받아보면 알아요. 사업해서요 수당 들어오면요 그때 이해됩니다. 이거 100번 들어도 이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돈 나오니까 아 바로 이해돼요. 30대 30 내가 30대고 내가 30만 PB 되고 내가 좋아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좋고 싸서 사서 30만 PB가 되고 내가 소비자들에게 알려서 내 좌측 그룹이 30만 PB가 하위 매출이 생기고 우측 PB가 30만 PB가 생기면 그날부로 30대 30이 매칭되면서 15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6만 원을 준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1일 정산으로 해서 1일이 되기 전에는 무한 누적으로 기다려주고요. 되면은 그날부로 매칭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회원 수가 많아져서 70대 70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5천 대 5천만까지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장표를 보시고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더 궁금하시면 오늘 초대하신 스폰서님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세요. 그리고 자세한 설명보다는요. 여러분들 먼저 제품을 구매하시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PV가 쌓여서 좌측과 우측의 멤버를 만드시고 30대 30만의 돈이 들어오면 그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급수당도 보시면요.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까지 내 좌측 전체 매출이 250만 우측 전체 매출이 250만이 되면 세일즈 마스터 직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부터는요 여러분들 똑같이 그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까지 내 좌측의 세일즈 마스터 2명, 우측의 세일즈 마스터 2명을 양성시키면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직급을 나의 밑에 파트너들을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내 능력과에서 나 혼자 성공하는 사업이에요? 내 파트너들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내가 내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파트너를 끝까지 성공시키면 이 파트너가 그걸 복제해서 그 밑에 파트너들을 성공시키고 그게 그 밑으로 내려가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모래성이 아닌 튼튼한 성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사람을 내 울타리 안에서 계속 넣어두고 그들을 진심으로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회장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착한 사람 한 명이 큰 조직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사업. 정말로 함께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직급에 더 빨리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배를 보면은 직급수당 전체에서 세일즈 마스터만 10%를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가 열심히 사업해서 250대 230만 하도요. 수당 안 나오잖아요. 250만 채워야 되잖아요. 세일즈 마스터 받아가야 된다고 받아가는 사업인데 이걸 여기에 직급수당이 더 큰데 이걸 받아가야 되는 건데 열심히만 사업하시고 직급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면 내가 앞으로 사업해야 돼. 내가 벌어가야 될 돈의 반을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급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승급 프로모션 보시면은 이렇게 13억 6,300만 원을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가면 전체 현금 프로모션에 나온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계속해서 눈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것도 받아보시면 압니다. 네, 뭐 먼저 이것 때문에 아우 나 10억 받아야 되니까 이 사업 성공해야겠다, 해야겠다. 그 거짓입니다, 여러분들. 거짓이에요. 10억 받겠다고 10억 하는데 세일즈 마스터 이거 더페임 세트 하나도 못 받고 포기하고 하시는 분들 수두룩 빽빽이에요, 수두룩 빽빽이. 10억 받겠다고 했으면 진짜 10억 받을 때까지 조용히 사업해야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동기부여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시스템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애터미를 선택하셔서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게차로 10억 떠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애터미에는 이렇게 오토세일즈 마스터부터 리더스 클럽, 로얄리더스 크라운 리더스 클럽까지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성공자들이 있습니다. 2조 2천억 매출을 하는 회사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성공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커지겠죠? 연평균 30% 성장하는 회사니까 더 많은 성공자가 들어가겠죠? 여기 여러분들의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숫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실 거예요? 그 마음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이면 여러분들 오늘 애터미를 선택했던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애터미의 방향과 애터미의 가치와 회장님의 철학과 제품과 마케팅 플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그냥 인도할 거예요. 뭐 하시면 된다?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면. 이 말이 정말 모든 걸 대변해요.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애터미뿐만 아니라 어떤 게 뭘 무엇을 해도 이제는요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에디슨이 9,000번, 이 전기, 이거, 이 밝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9,000번을 넘게 실험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성공 시스템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제품과 좋은 마케팅 플랜이 있지만, 성공 시스템이 없다면, 나에게 성공 노하우가 없다면, 내가 다단계를 할 줄 모른다면, 네트워크 마케터 꿈이 아니라면, 성공할 수 없겠죠. 그런데 애터미는 모든 시스템을 본사에서 주관하면서 우리 라인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에 제 파트너 몇 명 없고 제 스폰서 몇 명 없지만 여러분 다 저랑 관계 없으신 분이지만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시스템을 본사에서 주관하고 센터에서 주관하고 재심 합력이라 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애터미의 성장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곳에 참석하시고 이곳에 집중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부업가 세미나, 굿모닝 애터미까지 모든 온오프라인의 모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거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여기에 초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시면 여러분들 다 누군가가 나와서 잘하는 사람이 나와요. 저처럼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벗다면서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애터미는 3대 문화가 있어요. 우리 100년 가야리죠. 애터미 상속된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100년 상속시켜준대요. 그러면 한 달에 1억씩 받아서 100년 가면 얼마? 1000억이잖아요. 1000억. 1000억 비즈니스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100년 가는 거 어떻게 여러분들 확증하실 거예요? 그냥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냥 믿으세요? 박한규 회장님 때문에?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 이 문화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일본은요 100년 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100년 기업 몇 군데 없어요. 일본에서 100년 기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 회사에 문화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엄청난 대단한 박한길 회장님이 계셔서가 아니라 박한길 회장님이 만들고자 했던 이 회사의 문화 첫 번째 원칙 중심의 문화를 만드셨고 건전한 직접 판매 문화를 선도하는 애터미의 모든 회원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본인의 이익 중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원칙을 지키는 그 회사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문화를 만드셨고 동반 성장의 문화를 추구해서 우리 애터미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애터미의 물건을 납품하는 모든 회사들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셨고 그리고 모두에게 나눔을 이야기하시면서 몸소 본인부터 나눔을 실천하시면서 우리 모든 사업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여기 보시면은 2022년도에 결산 매출 대비 기금 매출 대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기부한 회사가 애터미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통틀어서 몸소 보여주고 계시죠 이런 문화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이 이 문화를 지켜가기만 하면 여러분들 그런 걱정 안 하세요 저는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 박한규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문화가 있는 회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회장님은 시작부터 그걸 외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를 넣으면서 애터미가 100년을 갈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몸소 스스로 이 문화를 지키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애터미가 100년 가겠지가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애터미를 선택하시고 지금 오늘 들으셨던 이 문화를 여러분들이 입증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 파트너에게 복제시키면서 우리가 이 회사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천억 비즈니스의 시스템 소득을 벌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운이에요. 자, 사운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막 이래서 아 이거 미쳤다 이 회사. 근데요 아무 생각 없이 외치시는 분도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각을 경영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겸손히 섬긴다라는 말의 뜻을 한번 저는 꼭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긴, 사람을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서는요 사람을 수단으로 써요. 어떤 한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모든 인력과 모든 시간을 수단으로 써서 회사가 성공하는 거고 그에게는 아주 작은 값어치를 주고요. 일할 수 없으면 갖다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애터미는 애터미의 성공으로 여러분들을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애터미를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생각을 경영한다. 어떤 생각을 경영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아직 여러분들 눈앞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일어나가야 될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한 그 생각을 경영하는 거예요. 내가 현재 나는 힘들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각자 다른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누군가는 굉장히 힘들 수 있고 누군가는 행복할 수 있고 누군가는 막 빛의 효력이고 누군가는 가족이 아플 수 있고 그렇지만 현실이 힘들어도 내가 꿈꾸는 나의 꿈을 모토로 가지고 와서 그 생각을 경영하는 겁니다. 나의 에너지를 그걸로 바꿔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룰 수 있다라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애터미로 반드시 성공해서 나의 가족을, 나의 삶을 바꾸겠다라고 굳건히 믿고 겸손히 섬기는 행동의 양식을 보이는 겁니다. 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생각을 경영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겸손히 섬긴다라는 이 뜻에 애터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저는 녹아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떤 일을 해도 이렇게 하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사원을 외치실 때 늘 이 뜻을 생각하고 그냥 세미나 시작할 때 다 서서 하는 거니까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따뜻하게 마음 뜨겁게 내가 애터미를 대표해서 선택했고 우리 가족을 일으키는 주인공이라 생각하시고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나가서 가장 값싼 말들을 듣고 다닙니다. 가장 값싼 말들은 무엇일까요? 충고죠. 충고. 많은 사람들이 충고합니다. 특히나 성공해보지 못한 사람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충고합니다. 다단계 하면 망할 거야. 다단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애터미 그런 거 사는 거 아니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다 시간 지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값비싼 건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려주는 말입니다.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기회를 드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꿈에 대해서,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 잃어버린 기회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들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시고 그들에게 꿈을 일으켜서 그리고 함께 성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선택되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의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